꿀잠 캡슐, 잠이 잘 안 올 때는 꿀잠 캡슐, 굿나잇 이노큐, 본황실 이노큐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의 꿀잼 캡슐은 또 우리 박재영 차장님 아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아, 이제 올랐잖아요. 네. 네, 이런 날을 뭐 흔치 않지 않습니까? 예능감을 살려서. 네, 아시아 증시 중에 유일하게 올랐다는데. 네. 네, 즐거운 날이니까요. 네. 자, 우리 꿀잼 캡슐 박재영 차장님. 네. 일단 오늘 지수부터 한번 쭉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지수는요. 뭐 아까 염이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뭐 출발이 장중에 55포인트까지 상승해서 3034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가 장 끝날 때쯤에 1시간 전에 조금 밀렸어요. 뭐 삼성전자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오늘 소폭 상승폭은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1% 이상 올라서 3013포인트 네. 3000선을 그냥 한 방에 회복을 했고요. 네. 사뿐히. 네, 사뿐히. 코스닥도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1009포인트 오늘 10포인트 올라서요. 1% 상승했는데 코스닥도 뭐 바이오도 좋았고. 네. 반도체도 좋았고 뭐 양대 축이지 않습니까? 5G도 좋았죠? 그렇죠. 5G가 오늘 5G 불을 뿜었는데 제가 5G를 관심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정프론이 때문에 네. 아예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딱 봤는데 아이고 이거 많이 올랐는데 왜 이래? 아 저는 네. K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도 오르면 이제 본전이고요. 3만 원. 3만 원이요. 제가 네. 73층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RF형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다네, 다산 네트워크 네네네. 등등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또 짜놨거든요. 이걸 짰다고 해야 될지 짜였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어치는 사이트 그렇게 5G가 있어서 오늘 다 좋았습니다. 아주 다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뭐 KMW는 4.7% 올랐고요. 아유. RFHRC는 3.45% 뭐 지수의 뭐 한 3배 정도 3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산 네트워크 9.46%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이 5G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뭐 IT, 뭐 코스닥 이런 쪽도 다 이제 좋았고요. 2보 후퇴를 위한 1보 전진 아닙니다, 여러분. 아, 겨우 이제 조금 올랐는데 뭘 초를 치고 그래요. 여기서 2보 후퇴하면 갑자기 2보 후퇴까지. 아, 여러분 정말 이러시면 더 후퇴할 자리는 없어요, 사실 네. 지금. 아, 지금 이렇게 올라도 40% 마이너스요, 대체로. 네. 어찌됐든 간에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요.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 오늘 수급이 좀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7천억 정도 기관이 코스피를 샀고요. 외국인도 3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건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였고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게 사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네. 2.3% 올랐군요. 네. 2.29% 네. 뭐 장중에는 3%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삼성전자 상한가 같다 농담심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지수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고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딱 맞아떨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뭐 삼성전자 동시에 매수를 했고요. 뭐 오늘 뭐 외국인은 지금 1,400억 매수를 했는데 3,000억 매수를 전체 시장을 3,000억 매수했거든요. 절반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았다. 그런데 오늘 글로벌 증시는 별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 증시는 네, 좋지 않았었거든요. 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네. 오늘 소폭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이 안 좋았습니다. 중국이 오늘 안 좋았어요? 네. 또 핑한 어떻게 됐나? 네. 핑한이요. 네. 오늘 6% 급락을 했습니다. 핑한은행. 네. 핑한이? 네. 오늘 뭐 나온 뉴스를 보면요. 핑한 더 떨어질 데가 없는데 이제. 지금 은행 섹터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핑한은행이 장중에 6% 이상 낙폭을 기록을 했고 뭐 흥업은행, 영파은행, 뭐 농상은행 이런 은행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 네. 어제 평안은행 상하이 지점이 규정을 어기고 불량 대출을 지급해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 진짜 눈물이 핑 돈다 진짜. 네. 그래서 아니, 약간 마음이 놓인다기보다는 조금 덜 서러운 건 옛날에는 10% 빠지면 막 5천 원씩 빠진 거였는데 이제 10% 빠져도 한 2천 원?
낙폭이 빠지니까 낙폭이 좀 많이. 네. 아이고.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네. 오를 때도 오를 때도 뭐 10% 올라봐야. 아 언제 오르겠어요? 네. 뭐 모르겠어요 이거. 그렇다는 건데 뭐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국도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근데 약간의 노이즈만 발생해도 굉장히 좀 빠르게 흔들렸다라는 점. 은행주랑 증권주 이런 것들이 중국 증시에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아시아권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우리 증시만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오늘 좀 그 오후에 좀 아쉬운 게 이게 중국 증시가 급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후에.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정확하게 한국 증시가 윗꼬리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보조만 맞춰줬으면 네. 한국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중국이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는 뭐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이유도 없이 떨어지면 뭐 어떻게? 기사를 보니까 뭐 어제 뭐 은행 업종이 뭐 과태료를 받았다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뭐 이제 은행업들도 사실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평한 세상을 바라는 중국이 네. 그러면 은행도 규제해가지고 지금 사실 은행은 규제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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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규제가 나와서 뭐 정부에서 돈 뜯어내서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과도하게 좀 흔들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싱한이 이제 마이너스 70을 향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뭐 진중하게 아니 꼭 정프로님이 아니더라도 이 은행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네. 핑한 굿닥터 굿닥 항서의학 이쪽 바이오 쪽 바이오 쪽 도전을 했었죠. 네. 오늘 뭐 중국 이게 한번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좀 저도 이제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좀 본다면 중국의 그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대요. 선물 가격이 상품 선물 그 뭐죠 그 철강석 가격이 거의 뭐 하한가 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좀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네네네. 좀 일부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 뭐 약간 부동산 요것도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크게 뭐 하락할 만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중국도 좀 복잡하게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는 좀 내용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그런 이유로 중국은 오늘 좀 안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지표들도 좀 오늘 나온 게 좀 있죠. 네 오늘 아침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 10월에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3.2%가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오른 건가요? 네, 최근 5개월 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2% 중반대 상승이었는데 그러니까 10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10월 대비 네, 3.2%. 네. 이거는 9년 9개월 만에 아, 10년 만에요? 네, 10년 만에 3%를 넘은 거거든요. 10년 전에 3.0을 기록하고 네. 계속 이제 우리가 디플레이 걱정을 할 정도로 작년에는 이제 0%대 물가였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2.5%, 2.6% 뭐 5개월 동안 2%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3%를 넘었었습니다.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것은 공업 제품 가격입니다. 3.2% 중에 1.4%포인트를 공업 제품이 올렸거든요. 끌어올렸거든요. 작년 대비해서는 4.3% 올라갔고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석유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석유류가 27% 이상 됐거든요. 네. 요새 기름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얼마예요? 기름을 넣는데 저희 동네에 좀 싸서 1799원 서울에서 싼 편인데 굉장히 싼 편이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넣었던 거 기존에 이제 한 5만 원 정도 넣으면 네. 한 칸 남았을 때 5만 원 정도 넣으면 거의 가득 찼는데 오늘은 뭔 차가 그렇게 탱크가 작아요? 네? 5만 원 넣어서 꽉 차는 게 어디 있어? 탱크 제 차는 그렇던데요. 그래요? 네. 제 차 탱크가 작은 편이 아닌데 펠리세이드. 예? 네. 에이, 펠리세이드면은 경유. 아니요. 휘발유. 휘발유 10만 원 더죠. 10만 원도 아니요. 아니요. 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아닌데. 그러니까 한 칸 남았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분들이 말도 안 10만 원 넘어요. 아, 저기요. 그랜다이저가 그랜저리 그랜다이저. 지금 10만 원 넣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름이 10만... 없을 때 가득 채우면 뭐 그 정도 들어가야지. 안 돼, 안 돼. 5만 원으로 5만 원 그렇죠. 그럼 뭐 그러면 한 7만 원으로 합의 보시죠. 7만 원 정도. 제가 그 이상은 이제 뭐 그 양보를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6만 원 정도, 만 원 정도 더 넣어야 비슷한 게이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오르긴 올랐죠.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달걀, 돼지고기, 축산물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아, 달걀이 왜 안 떨어져요? 더 안 떨어지게 생겼어요. 조류독감이 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쪽은 계속 좀 올라가고 또 네. 영향을 준 게 전기요금이 이제 4분기부터 인상이 반영이 됩니다. 이제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4분기부터 인상해서 전기료가 2% 상승을 했고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네. 휘발유인 척하면서 경유 넣는 것 같다고 엔진 한번 좀 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하면 무서워가지고 엔진 한번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셀프 주유소여가지고 제가 뭐 넣는지 지금 기억 아 누구한테 뭐라고도 못 하시겠네. 네. 자 그리고요. 네. 아니 왜 하다 이 흐름이 이게 아 미안합니다. 농산물 가격은 다행히도 네. 조금 하락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6.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공공서비스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작년까지 통신비 지원이 있었는데 통신비 지원이 이제 10월부터 종료가 됐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공공서비스 요금이 올랐고 집세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도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체감 물가를 설명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무려 4.6%나 네. 상승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죄송한데 네. 채팅이 웃겨갖고 뭐 방송 네. 원유 넣은 거 아니냐고 WTI 그냥 WTI 예. 네, 원유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세녹스라든지 추억의 이름 옛날 그 신나 이렇게 신나 그거는 말통으로 그 36리터 넣어야 되는데 아 옛날에 진짜 그런 분들 많았는데 그렇죠 딱 그때 타는 냄새가 달랐어요. 유가 140불 갈 때 세녹스 네, 네. 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통계청에서는요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보였지만 석유류, 가공식품 이런 것들 올라서 서비스 개인 서비스 오름세가 이어졌고 10월부터는 이제 유류세이나 이게 정부가 11월 지금 결정을 했고 12일부터 빠르면 네. 그 뭐 유류세 인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일부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좀 뭐 물가를 안정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는 저기 결정했죠. 네 그래서 시행되는 거는 12일부터 아 그래요? 이게 주유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아 이거 어디 인터뷰 보니까 주유소 뭐 업체인가 거기에서 탱크에 일단 남아있는 맞습니다. 것들까지는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러던데 아 옛날에 기름값 오를 때는 그러면 저 탱크 있는 거 뺀 것까지 다 하고 나서 기름값 올리지 않았잖아. 당신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 빠질 때만 이렇게 저 기름 있는 거 다 저 빼고 나서 그 뺀 거 적용시킵니까? 나 이거 불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유소 사장님들 마음이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직영 그다음에 알뜰 주유소 이런 데서는 12일부터 즉시 실시하겠다 그렇게 그래요?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알뜰 주유소 찾아가시면 12일 날 아, 네. 바로 적용. 네, 바로 적용이 고맙습니다. 될 겁니다. 네. 요새 근데 이게 그 아침에도 우리 요소수 얘기했잖아요. 요소.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네. 다른 방송 갔다 왔는데 실제로 요소수가 그 얼마더라? 10리터인가요? 10리터에 한 10,000원 정도 있었대요. 옛날에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주유소를 그러니까 요소수가 디젤차 하시는 분 필요하잖아요. 10만 원 줘도 못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 얼마 전에 3만 원까지 들었는데 주유소 가도 일주일 만에 10만 원까지. 아예 없구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웃돈을 줘도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구하기도 어려운데다가 뭐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도 또 물가에 또 영향 주니까. 네. 요소 색 아 쇼티 네. 쇼티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이제 미국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이제 PMI. 네. PMI가 나왔는데 60.8이 나왔습니다. 잘 나온 거예요. 잘 그래서 네, 헤드라인을 해석을 해 보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세부 지표들을 조금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서 네.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면 고용 지수는 좋게 나왔습니다. 9월 달에 50.2에서 52까지 올라갔죠. 9월 달에는 신규 이제 고용자 수가 19만 4천 명으로 약간 쇼크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최근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월 20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라는 것은 네.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고용이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고 PMI에서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10월 네. 고용보고서에서는 고용이 좀 잘 나올 것이다. 예상치는 45만인데 뭐 요 정도 충족을 하면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금 세부 지표로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PMI 지표의 선행 역할을 하는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신규 주문 지수에서 이제 재고 지수를 빼는 거거든요. 아. 2차. 이게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얼마나 잘 들어오느냐. 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얼마나 많으냐. 네. 신규 주문이 잘 들어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고가 많다라는 것은 생산을 좀 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니까 이거는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재고는 작을수록 좋고 신규 주문은 많을수록 좋고. 그렇죠. 이게 차가 벌어지면 PMI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네, 거고 이게 줄어들면 PMI가 이게 선행성이 한 3개월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아, PMI를 먼저 선행으로 보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이 아, 지표를 좋은 그러니까, 지표입니다. 네, 신규 주문 지수에서 재고 지수를 뺀 이 네. 차를 선행 지수에 아니, PMI의 선행 지수로 보는데 어허. 지금 신규 주문이 많이 급락했어요. 9월 달에 66.7에서 59.8로 9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재고는 1.4포인트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기존에 9월 달에 11포인트나 차가 벌어졌다가 2.8포인트로 스프레이드가 줄어들면서 둘 중에 하나다. PMI가 꺾이든지 뭐 아니면 뭐 다시 뭐 이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지표가 올라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공급의 병목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지금 미국도 받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물가 지수를 보면 제조업 PMI에서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81.2에서 85.7로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인플레이션 걱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좀 되고요.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고 있고 공급자 배송 지수도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지난달에 50에서 52.5로 올라가고 있다.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미국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공급 병목에 네. 좀 시달리고 있다라고 10월달 PMI를 이제 세부 지표를 보면 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자동차 반도체 이쪽으로도 좀 다시 좀 갖고 오셨군요. 네. 어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10월 고정거래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업황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10월 고정거래 가격이 PC 디램은 9%가 하락을 했고요. 서버 디램은 4%가 하락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아니 근데 이게 이미 시장이 반영된 거죠. 네. 10월 달에 안 좋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PC 디램은 그래 조금 많이 떨어졌네. 근데 서버 디램은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시장의 분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서버 디램은 아직 협상 중이라고 해요. 11월, 12월까지 계속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PC 디램은 4분기에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PC OEM 업체들의 재고가 지금 10에서 14주 분량으로 꽤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연말 재고 평가 때문에 사실 디램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재고를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재고 평가 손으로 되거든요.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분기에도 이제 PC OEM 업체들은 디램 조달을 좀 방어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협상력에서 디램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우위를 갖기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10월 반도체 수출을 보면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잘 됐거든요. 28%인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유는 응용처의 다변화. 반도체가 뭐 예전에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그냥 PC, 핸드폰, 서버 막 이쪽에만 거의 다 쓴다라고 했었는데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군데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이 늘어났고 네. 뭐 수출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CP라고 하죠. 그러니까 패키지.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모듈로 해가지고 파는 물량들이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매출 물량이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제품들은 패키징해서 패키지화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올해 초에는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한 70%씩 되다가 70%, 50%, 이번 달에는 한 20%대로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된다라고 분석을 좀 오늘 하는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요 정도의 반도체 가격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는 그렇게 뭐 안 좋게 영향이 미치진 않았고요. 11월, 12월 달에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요? 자동차도 안 좋았습니다. 자동차가 10월 판매 데이터가 어제 발표가 됐죠. 현대차는 30만 7천 대 판매를 해서 전년 대비 20.7% 감소를 했고요. 기아는 21만 8천 대 판매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네. 이제 반도체 부족. 요거 때문에 생산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50만 대 정도 좀 넘게 팔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이 파네. 아니, 테슬라 1년에 파는 게 50만 대 아니에요, 작년에? 전기차만 팔잖아요. 네. 아. 네. 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았는데 그것도 이제 작년 대비에는 꽤 한 20% 정도 마이너스네요. 네. 이게 이유는 8월부터 생산 차질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차가 없어서 못 판 겁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9월 말부터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이제 반도체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는 잔업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잔업 관련해서는 채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잔업 특근 시작했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는 거고 생산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생산이 정상화되면 판매량은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이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EGMP 라인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에서 EV6에서 지금 10월 달에는 GV60이 47대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47대? 네, 10월 달에만. 이제 47대?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제 나왔잖아요. 네. 47대? 네, 47대. 그러면 판매를 47대 판 거를 이제 팔기 시작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판매가 시작됐다. 그렇죠. 전기차 라인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GV60도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예. 아, 이것도 EGMP 뭐 라인업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 얼마나 히트를 칠 수 있느냐 이런 네. 것들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현대차 그룹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주가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포드도 막 급등을 하고 테슬라는 뭐 이미 날라갔고 GM 포드도 굉장히 분위기들이 좋은데 유독 좀 한국차는 한국 현대차가 9월까지 판매 보니까 전 세계 3등 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다 합쳐가지고 대수로? 도요다 폭스바겐 다음이에요. 아, 되게 좋은 데이터인데 주가는 저 뒤에서 3등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이 데이터를 보면서 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쭉 봤는데 네.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이게 작년 코로나 시국부터 비교를 해보면 포드나 GM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비슷한데 네? 우리가 1월 달에 너무 오버했나? 너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이제 포드나 GM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1월에 그걸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야 현대차 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1월 달에 애플카 이것 때문에 한번 쌓아올린 게 지금 네네. 우리 뇌리에 너무 강력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또 발 담궜었잖아요. 네. 1월달에. 아 이거 뭔가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네. 그리고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땐 난리 아니었죠. 아 그래서 만약에 애플카만 되면 사실 테슬라 잡으러 간다 막 이거 그랬었죠. 지금 이 주가 무슨 의미가 있나. 20만 원이래 봐야 뭐 200만 원 될 것 같은데. 갔다가? 아이고. 아니라는데? 자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워낙 또 개인 투자분들 많이 하시니까 요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최근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바이오도 관심을 가질 때가 온 것 같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장주의 BBIG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는 연초부터 좋았잖아요, 사실. 좋았고 셀업체가 조금 뭐 안 좋, 조금 이제 횡보한다 뿐이지 소재 이런 데는 또 9월 달부터 난리 났었습니다.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또 뭐죠? 배터리, 인터넷, 게임, 네, 인터넷, 인터넷 뭐 카카오, 네, 뭐 카카오 뭐 다시 살아나고 있고 네이버 살아나고 있고 그나마 죽어있던 게 이제 바이오랑 게임이었는데 게임 요새 뭐 지금 아주 뭐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바이오인데 바이오를 한번 보면 아 기대를 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 오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른 거는 노바백스가 어제 15%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FDA 인도네시아 승인 받았다고 코로나 백신이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곧 날 거고 뭐 그러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백신 4천만 도주를 이미 만들어놨다라고 해요. 그래서 식약처 승인만 받으면 이거 그냥 바로 매출로 인식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네. 제약바이오도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병원 자주 가세요? 정프로님? 병원이요? 네. 저는 원래 병원 안 가요. 아, 그러세요? 원래 안 가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시죠? 병원에 가서 뭐 좋은 거죠. 아, 병원 아, 그러니까 안 가는 아프시지 게 않으니까. 뭐 아프지도 않았고. 네. 아, 물론 이제 안과 관련해서는 좀 갔었는데 네. 뭐 병원 가면 즐거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아프면 가야죠. 아, 뭐 아픈 데가 없어요, 저는. 아, 그러세요? 건강하니까. 네. 건강하시구나. 네, 병원 안 갑니다. 병원을 안 갔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다니까 이제 뭐 그죠. 너 감기도 좀 덜 걸렸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그렇죠. 갔죠. 맞습니다. 네.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애들이 아프면 그냥 콧물 조금만 나면 병원 갔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안 가는데 처방의약품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병원을 안 가니까. 그런데 다시 위드 코로나를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처방의약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실적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요, 벌써 매출 1조를 달성한 기업들이 유한양행,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다 매출 1조를 넘었거든요.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셀트리온이나 시젠도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실적 발표하면 1조 넘어갈 거고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업종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PER이 낮아졌어요.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한번 코로나 수혜라고 해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줄줄줄줄 빠지면서 PER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가격이 싸졌다라는 거,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바이오도 우리 중요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네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처방의약품 쪽이라든지 좀 치과 이쪽도 좀 괜찮아요. 치과를 많이 못 가지 않습니까? 특히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만하겠네요. 좋죠. 그러면. 그런 쪽은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사실 이제 저의 투자한 큰 양대 축이 이제 한쪽이 통신 장비와 한쪽이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아 이유가 있었구나. 네, 바이오는 제가 그 유명한 말을 했었죠. 바이오 사다 할 때 바이오, 그다음 바이오 할 때 바이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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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 별로 뭐 설득력은 없는 것 같은데 바이오 투자자들에게 사과하세요. 제가요? 네 사과하십시오. 아 내가 제일 큰 피해자요. 누구한테 사과를 해. 아 바이오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또 조금 움직이는 뭐 여기저기서 이제 요새 증권사 보고서 봐도 이제 애널리스트분들 많이 떠나셨는데 또 요즘에 이제 전략하는 데서는 바이오 추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도 워낙 이제 말씀하신 가격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네.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그냥 기본이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좀 살아났으면 진짜 네.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게 뭐 고등어도 아니고 뭐 그냥 토막 나니까 바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좋아질 겁니다. 근거 없는 희망 심어주지 마시고요. 아니 근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뭘 들으셨어요? 4개 좋아져야지 4개. 우리 박지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박지영 차장님이 계신 우리 한국투자증권에서 IRP 좀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네. 연말입니다 여러분. 세금 관리하셔야죠. IRP, ISA 이건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루프 이사는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IRP 네. 퇴직금 관리 수수료를 설마 안 받으신다면서요? 전혀 안 받습니다. 아, 뭐 먹고 사나 싶은데 제 아, 뭐 사회공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고객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에서 한투 IRP 검색해 보시면 편하게 아마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벵기스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